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위원들만 계속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횡령 같은 그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.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좀 나서야 되지. 안 그러면 이런 독점 구조라든지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용역비를 빼먹는 비리 업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 안 하고는 이 비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독점 카르텔을 깰 수 없어요. 수익계약과 똑같다고 신규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직접 심사를 받아요. 직접 심사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이행 실적 부분에 있어서 30점이 100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예, 두 번째는 그 신용도 부분인데 신규 업체가 무슨 신용도가 있습니까? 그렇죠. 뭐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해본 적이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이거 기본받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신규 업체들이 사실상 진입을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업체가 사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신규 업체가 나중에 또 다른 신규 업체에 의해서 이렇게 뭐 조금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기존 업체에 있는 직원을 다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업체에 이 있는 직원들은 다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50명에서 100명 되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실직자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겠죠. 또 다른 논쟁이 또 발생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좀 생활 패밍 업체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. 패긴 운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장비들이 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고가예요. 그럼 기존 업체의 그런 고가 장비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?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. 그럴 거면 차라리 울주군이나 시에서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시비나 군비로 구입을 하고 그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나,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들만 계속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횡령 같은 그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 그러니까.